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연구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탄핵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게 우연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대놓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어제도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탄핵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아주 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행하게도 이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우리가 목격한 바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도 세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 세력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요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요이 개딸들과 그야말로 극좌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배후에 말이죠, 배후에 통진당 잔당 세력들, 전문 시위꾼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의 지령이 여기에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 주도 세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이 결국 이제 안보 위협이 꼭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예, 가짜 뉴스잖아요. 윤 대통령이 무슨 뭐 헌법과 법률에 중의 위반되는 행위를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요 고도의 심리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미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벌써 이제 이 지난 선거 때부터,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그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사회주의 진영의 이 국내 정치 개입, 요거는 뭐다 국제적으로도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도 말이죠. 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 국내,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여기에도 특히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요, 이 선량한 조선족들 가운데서 친중국적 색채가 강한 인간들을 심리전 요원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내 정치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치 공작의 한 방법은 그야말로 중국 정보기관에서 하는 이런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전 공작. 심리전 공작 중에 하나가 댓글 공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댓글 공작의 실체가 왜 우리 정부 기관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물론 이제 정부 기관이 이런 걸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한중 외교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나 절절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요런 정보 요 기관에 미국 선거,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이건 아예 까놓고 경무당국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냈어요. 학자들이.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 방법을 가지고 학자들이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댓글 공작이 특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반중 정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친중 정서를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 행태를 갖다가 친중국적으로 이제 뭐라 갈아치기 하는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그 사법적인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김영태, 본래 이제 이 변호인 했었잖아요. 자, 김영태가 누굽니까? 바로 이화영의 변호인 했어요. 김영태하고 이화영이가 구치소에서 몰래 녹음하는 거. 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 좌파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구치소에도, 그렇죠? 교도관들 중에도 이 좌파 교도관들이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녹취한 시점을 보면 이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녹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도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법 시스템 안에도 아주 살아있다, 이러한 엄중성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요 녹취록이 나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뭐냐?
지금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검찰총장. 요거를 또 오마이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보도하는 시점이 지금 이재명의 위증 조사와 관련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선 여론 조작 공작. 요거 이재명이가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9일 날. 예. 그런데 2022년도 9월에 김만배하고 그 뉴스타파에 지금 시장님이가 가짜로 대장동 몸통을 윤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요 녹음을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대선 전 3일 전에 터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오마이뉴스도요. 이 김영태하고 이화영이가 구치소에서 요거 조작한 거야. 검찰에서 요런 녹음을 딱해 가지고 있다가 위증 조사가 나왔을 때 요거를 까는 거예요. 요게 똑같은 전법이다.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로 좌파들이 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녹취록, 요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되겠고, 그 배후 인물이 이거 혹시나 이재명 쪽 아니냐. 뭐 당연히 왜 이화영 뒤에다 항상 이재명이 따라다니잖아요. 요것도 수사권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맨 먼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언제가, 우선 녹음된 시점은, 지금 이제 2023년도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치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이걸 녹음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교도관이 다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녹취가 이루어졌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개딸 세력들, 이재명의 뒷배들, 이재명의 빨대들, 이게 교도소까지 침투했다고 하는 실질적 직접 증거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명수 사법체계,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요이 법무행정, 요 팀에서 이런 그런 좌파들이 그야말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심어놓은 이 빨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암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요, 검찰이 일종의 조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 시스템 중에 하나는 이화영이가 이제 왜 유죄를 받았어요? 바로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이 가장 크게 지금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에서 유동규가 제일 크게 기여하듯이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는 김성태가 제일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먼저 김성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를 압박하면 김성태는 누구를 압박하느냐? 이화영이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그런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검찰에다가 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고 보고해서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다. 요렇게 폭탄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 술판을 벌여갖고 회유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이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별의별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수원지검에서 그때그때마다 조목조목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비판을 뭐라고 그럴까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을 수사했던 그리고 이화영을 수사했던 검사들 갖다가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지금 야당의 대규모 공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김만배 신하님의 대선 여론 공작, 요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이 압박 메커니즘, 협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뭐냐? 이러한 김성태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화영이가 다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압박을. 자, 그래서 이러한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7월 12일 날 이게 녹취가 됐는데, 이 하루 전날, 김성태가 법정에서 이재명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말이죠. 7월 11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김성태가,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그 이제 녹취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의 진술은 6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김성태가 압박을 해서 이화영이가 결국 이런 검찰의 집요한 압박 회유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 이 김성태가 그렇게 이제 이화영을 압박하게 된 것도 이재명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녹취록에서 내용에 나오는 보면은요, 요이 사건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영 관련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입을 맞추는 연습이 사실상의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금년 4월 4일 날. 그렇게 이제 지금 1심 법정에서 이화영이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세미나가 결국은 입 맞추는 이제 세미나였는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7월 10일이면 9개월 전이잖아요. 요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접견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걔네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질신문이라는 명문학에 자기들끼리 딱 네다섯 명씩 모여가지고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검찰에서 훈련시킨다는 게입 맞추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진술을 다 맞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요 녹취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녹취록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얘기를 보면은, 이 얘기를 보면은 벌써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게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저희들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저희들끼리. 지금 김성태하고 검찰이 입을 맞춰서 이화영이를 압박해서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이화영이가 어떻게 회유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짜로 만들어서 요거를 SNS에 올리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 이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를요, 이재명이가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검찰이 적나라한 대북송금 사건 조작의 실상을 보면 결국 야당 발사를 위한 친위 쿠데타 시도다.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듣고 바뀌었을 뿐이고 독재 국가로 하겠다. 요렇게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요러한 이재명의 발언은 이번에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 나올 때 들어올 때 법정 안에서 전부 조작이다. 그리고 이제 민당에서도 친위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하고 입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녹취록이 아니냐, 녹음 파일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보면은요, 요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재명의 방탄 이 공작이 치밀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김만배 신학님의 가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딱 6개월 전에 녹음을 해놓고, 인터뷰를 해놓고서 대선 3일 전에 깐 거하고 똑같이, 요게 작년 7월 12일 날 녹취를 딱 떠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수사, 그러니까 이제 1년 2개월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1년 3개월이네요. 1년 거의 3개월이 되고 나서야 요 녹취록을 깐다. 어디에 까느냐? 그 당시에는 뉴스타파에 깠잖아요. 뉴스타파 까니까 온갖 뉴스에 쫙, 오마이뉴스가 아마도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레 쫙 깠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오마이뉴스나 MBC 경향신문 이런 데서 친좌파 매체가 까기 전에 맨 먼저 신앙님의 뉴스타파에서 터뜨리니까 누가 맨 먼저 깠어요? 그거를 인용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SNS 해가지고 문자를 400여 만 개나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오마이뉴스가 딱 까니까 바로 SNS에 이거를 공유하면서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 사건 조작의 실상, 이거는 결국 야당 말살을 위한 친의 쿠데타다. 그래서 군인 대신에 검사가 지금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공작하고 요 오마이뉴스 공작,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김형태 공작이 되겠죠. 왜냐? 김형태가 지금 이제 이화영이하고 대화한 내용을 녹취를 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공작 프레임이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방탄 전략이 전부 똑같습니까? 거부, 부인, 재판 기피, 재판 지연, 온갖, 아니 단식까지 하는 인간 아니에요, 거짓말로.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과 압박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협, 그런 행태다. 그래서 요것도 별도의 중요한 범죄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뒷배가 누군지, 뒷배의 정점에는 결국 이재명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아니, 김만배도 결국 정점에 이재명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점에 이재명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SNS에 맨 먼저 올려서 이걸 또딱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홍명보, 지금
국가, 지금 이제 축구, 이 감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홍명보. 그래서 이제 문체부부터 장관으로부터 어제 이그 축구협회 감독 선발 과정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윤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 선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가 됐다는데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이게 감독인데 감독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지금 이제 이 문체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철저히 파헤쳐봐라. 그래서 잘못된 현장의 관행은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요, 이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10월 2일 날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뉴스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뭐, 이, 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바로 중국의 댓글 공작.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의 댓글 공작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찾아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찾아냈는데 한중 관계를 의식해서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게 저자세 중국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공작 기관에 우리 서울에서의 공작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본토에서의 이 대남 공작, 이것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것은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중 간에 이제 산업, 이 경쟁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기술을 갖다가 제일 많이 훔쳐가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중국보다도 우리가 이제 뒤떨어지고 있는 이런 역전 형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후발 개도국들이 이제 선진 국가들을 갖다가 이런 따라잡는 방법주의 전형적인 방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요, 거기에 더해서 산업기술 유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론 심리전 공작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는 학자들은요, 가톨릭 관동대에 있는 경찰대 행정학과의 김은영 교수, 그다음에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에 있는 홍석훈 교수, 그다음에 작년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내놨고요. 작년 12월에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한부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해봤더니 중국의 댓글 공작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가톨릭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대 이분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요, 77개 중국의 추정 계정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국내 산업군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이 조선 분야 이런 데 대한 폄훼성 댓글을 대대적으로 달았고, 요런 이제 경제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정치 분야에서도 이 어퍼컷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를 황제로 만들자 이런 글들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IP캠에 활용된 한국인 동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성폭력물, 그렇죠? 요런 물들, 종래 필라테스라든가 산부인과 분만실이라든가 의류 매장에서의 그 피팅룸, 그다음에 수영장 요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성들의 그 노출, 요런 부분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국면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 관계 당국도요, 이 정도의 저질스러운 공작은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 중국 댓글, 예를 들어서 선거 댓글 2022년도, 요걸 보면은요, 20대 애들은 극우들의 선동당해서 반중이 심하다. 그리고 또 윤석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난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황제 폐하 납시오. 룸사롱 어퍼컷은 오늘 또 룸에서 노나요? 그다음에 20대 대선 때 대대적으로 지금도 여론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현대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지방선거 때도 말이죠. 일본과의 대결 태세를 확고히 하라. 예, 반일을 갖다가 충동질 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까지 이전 안에 끝내자.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인 주요 댓글을 보면은요. 참붕어빵, 이게 1만 3천 개. 포도대장 6천 개. 하나의 중국 6천 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전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그만큼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는요. 이 댓글 다는 사람들 반드시 국적을 명백하도록 하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국 정보기관들이 완전히 망해놓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혼밥까지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 문재인 외교 참패의 그런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댓글,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탄핵 공세를 하면서 10월 달에 위기가 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인간들, 대표적인 게 지금 강덕구가 탄핵의 밤, 요 행사를 국회에서 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강덕구 이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탄핵 눈이 불을 붙기 시작했고, 어제도 용산에까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쫓아가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으로 간다,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매주말 촛불 행동이 지금 이제 탄핵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요,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요, 요 탄핵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탄핌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지금 이제 이 퇴진운동 본부가 있고요, 전국 민중행동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제일 큰, 그러니까 이제 촛불 승리 전환행동, 촛불 행동은 중심이 누가 하느냐? 바로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웅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밤 행사를 지난 27일 날 강덕구의 협조하에 국회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탄핵을 시작하겠다,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김여사 특검법 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캠페인을 벌인다. 요 뽐뿌지가 하고 있는 인간이 박찬대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그 군주민수라고 하는 내자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을 선동질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단체들을 보면은요, 촛불 행동하고, 그 다음에 퇴진운동 본부,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에 앞장섰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퇴진운동본부 전국 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이제 민노총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진년도 여기에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제히 여기에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행동은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인데, 윤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 8월부터. 그래서 지난주까지 108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행동 김문영, 이 조국 백서 쓴 인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언론 소비 자주권 행동, 국민주권연대, 그 다음에 대진년,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고, 국민주권연대하고 대진년은요, 지금 이석기 석방운동, 그리고 김정은 환영행사를 기획한 종북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최근에 지난 28일 날 주도한 단체는 전국민중행동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가 되겠는데요. 전국민중행동에는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대진년, 그 다음에 전노, 그 다음에 전장년, 그 다음에 진보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국민중행동은 2022년도 1월에 발족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퇴진운동 보면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대진년, 이런 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이 다수 참여했고요. 민생경제의 여우수 안진걸, 안진걸이 이제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3인 대표 박서건이는요, 전국민중행동하고 퇴진운동본부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요 박서건이는요, 지금 20년 넘게 종북 좌파 활동을 주도하면서 조한미군 철수, 그리고 FTA 저지, 이런 활동을 해온 종북 좌파 핵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